2016년 봐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가 권역에서 요거는 이제 끊어먹는 누군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 봐야 되죠. 가장 많은 거래. 밑에서 매집은 2,540원이었고 거기에 16,000원 위에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죠. 거래량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16,000원 밑에 2,500원 한 640%가 올랐어요. 6배 가까이 올랐어요. 6, 아니지, 7배 넘지. 2,500원, 5, 8, 6, 2, 8, 16, 2, 7에 14. 아, 맞네. 한 7배, 6배 정도, 6배 정도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봅시다. 저거 빠졌죠. 어디가 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또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16,000원의 절반 가격이 얼마예요? 8,000원.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 넣으려고 이 거래량 한번 붙인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아, 파동상. 조정 파동. A, B, C 파동 안에서 조정 파동 안에 있는 그 거래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자, 이 자리. 자, 다시 2,540원 내려왔습니다. 세력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2,540원이 지지가 해줬잖아. 시초적으로, 시초가에. 이거는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고개를 듭니다. 자, 과매도 주고,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빵 쳤어요. 이제 또 거래가 또 터집니다. 또 거래 또 터졌어요. 거래 터졌죠? 그요 자리 자체가 16,000원이 뭐라고 했어요? 요 자리가 이제 한 번에 꼭지기를 쳤는 자리죠. 이게 돌파 있는 걸로 보면 안 되겠죠. 그난 다음에 지금 요이 16,000원 자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저항으로 지금 작용해요. 그리고 쭉 빠진 거예요. 오늘까지. 요번에는 이 2,540원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서도 넣어 여기서도 해먹었고, 여기서도 해먹었는데, 여기서 지켜질까? 안 지켜집니다. 지금 그럼 이 물량은 뭐예요, 이거는? 이건 우리 개인들의, 투매 물량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맛이 가고 있다. 맛이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위험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식하다 보니까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보고 사야 돼, 알아보고. 이런 거는 상당히 차트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만 알면 쉽게 접근을 하기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바이오팜. 뉴스를 보세요. 예전에 암리스는 암리스. 암리스가 주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마감이 생을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기서 마찬가지 이제 2008년도 1월 22일까지 이때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1월 18일 암리스 아 나오네. 전화사채 납입일 앞당겼다. 조기 납입했다. 전화사채.
저런 거 말고 또 없을까요? 있어야겠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제가 보는 거죠. 사채 얘기 있고. 아, 뉴스가 뭐, 그냥 뭐 작전주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막 그냥 아무 뉴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1월 3일부터 뉴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하는데 거기에 조기 납입했고, 바이오 시밀러 우리 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랐고, 7월 18일. 7월 18일. 여 나오네 또. 폴루스 합병 주관사 선정 착수. 합병 순항. 죄송합니다. 순항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합병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면서 또요 한번 오르고. 여기 앞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오르고. 아니, 둘다 이제 묻지마 뉴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해먹는 거죠. 해먹는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도 이 반등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8월 21일. 2018년 8월 21일. 12 참여. 딱 어떻게 딱 맥점마다, 딱이 16,000원이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딱그 맥점마다 해먹으려고 얘네들이 해먹고 나가려는 설거지 물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지. 9월 10일. 다행히 9월 10일은 없네. 9월 27일. 참, 진짜 나쁜 놈 됐네. 9월 13일 뉴스 또 나왔고, 터지면서. 야, 얘네들은 진짜 전, 아, 이 9월 13일 또 뉴스 있었죠. 봐요. 화성 신공장 중국 바이오 시밀러 생산한다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빼내리면. 아, 너무하는 거죠. 너무한다. 진짜. 얘네들 정말 너무한다. 자, 이거를, 참, 제가 4,300원에서라도 팔아서 망정이지. 안 팔았으면 이분은 진짜 마포대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력주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트 해석은 됐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면 밑에서의 매집이 2,540원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여기서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튀기 시작해서 1차적으로 해먹고 약 650% 올려서 한번 해먹고 또다시 이 자리를 세력들이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딱 1000%, 2500원에서 27850원. 10배거, 10배로 올렸죠. 이때 이슈가 뭐였다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겠다. 이때 이름이 뭐? 앞니스다. 다시 한번 주가 빼고, 여기서 올릴 땐또뭐 한다 했습니까? 12 납입했다. 소규모 합병 승인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설거지를까지 끝내고, 그러니까 파동으로 따지면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에요. 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세력이 없으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죠. 이게 투매, 1차적인 투매. 4,870원, 4,900원짜리를 딱 본봉으로 딱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게 딱 밑에서 딱 터지는 거예요. 2009년도 봐요. 2009년, 2019년 1월 17일.
거래가 어디서 터질 때 있어요, 제가? 저가 4,800 밑에 터질 때 있죠. 딱 맞잖아요. 봐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아, 이거 설거지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거 딱 투명 물량 3월 19일 밑에서 또 맛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려서도 안 되고. 지금이라도 조금은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폴로스 바이오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